그래서 요거를 바람을 불어 넣는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3, 2, 1. 짜잔! 건종을. 다 흩어져 버립니다. 상추들 반갑습니다.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어떤 것을 가져왔을까요? 나름 따끈따끈한 신상을 한번 준비해봤거든요. 자, 오늘 준비한 레고는요. 21325 중세대장간 되겠습니다. 중세대장간 이 자체는 우리가 굉장히 좀 반가워하는 종목입니다. 캐슬 시리즈, 이런 중세 시리즈들이 한동안 이렇게 맥이 딱 끊겼었는데 아이디어주 제품으로 나와주면서 캐슬 매니아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어냈고요. 예전에 제가 바라쿠다 해적선 리뷰해드린 적 있잖아요. 그 녀석 또 시리즈로는 못 나오고 단독 제품으로 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식 출시가 됐으면 좋겠지만 이런 식으로 나와줬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아이디어즈 제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레고 아이디어즈에서 만 명 이상의 팬들에게 서포트를 받으면 회의를 통해서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살짝 변형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게 요 친구인데 근데 요 친구는 보니까 조금 너프돼서 나왔어요. 출품작으로 보시면은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넘버링이 원래는 안 돼 있었는데 33번째라고 써 있고 구입은 해놓고 아직 리뷰는 안 해드렸는데 세서미 스트리트도 아이디어즈 제품인데 보니까 32번째더라고요. 요거보다 바로 앞에 나왔던 요 친구도 제가 리뷰할 수 있으면 해드리고 아니면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가격대를 제가 설명을 아직도 안 드렸죠. 22만원에서 100원 빠진 219,900원, 부품수는 2,164개, 피규어는 4마리, 그리고 동물은 2마리 해서 들어있습니다. 2,200여개이기 때문에 모듈러 시리즈와 크기랑 이런 포지션이 좀 비슷하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방 막혀있는 집 모양의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박스 앞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위쪽에 보시면 피규어들과 동물들, 말과 강아지가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을 보시면 층층이 뭐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라이트 브릭 같은 거, 불이 나온다.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립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조립을 완성을 했습니다. 조립 시간 한 4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쌓아 올리는 방식은 좀 단순했지만 그래도 안에 내부를 꾸미는 그런 기믹들이나 목조 건물을 붙이는 것들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피규어부터 한번 보여드리자면 여자 공수가 이렇게 활 쏘시는 분이 한 명 들었고요. 그리고 중세 대장간의 주인공 털보 아저씨입니다. 대장장이겠죠? 이거 보니까 아재 갬성으로 그거 생각나네요. 오팔모 형님. 강철 건물 만들어 싸웁니다. 성대모사는 원래 못해요. 자, 그래서 뭐 칼을 만들거나 하는 그런 망치들까지 들고 계시고, 그리고 이런 마차가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좀 귀엽고요. 말 앞에 여자 기사분과 아저씨 기사분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이런 식의 헤드 오데오 가르마에서 이걸 빼주고 투구를 또 씌울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어렸을 때 생각납니다. 흑룡성, 비룡성, 용마성 이런 거 너무 사고 싶었는데 나는 흑룡성 곽 뭐 이런 거 샀었어요. 성까지는 한 번도 못 모으고. 자, 그리고 약간 이제 용맹하게 이제 머리띠까지 메시고 계신 여성분에게 또 이렇게 투구도 씌울 수 있고, 갑옷 자체가 어깨 위주로만 보이는 갑옷이긴 한데 두 개가 다릅니다. 보시면 여기는 양쪽에 올라와 있고 여기는 좀 뭔가 엣지 있게 오른쪽에만 완장을 크게 갑옷을 쓰고 있는 기사 피규어가 또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별거는 없고요. 짐가방 같은 거 보따리가 하나 들어있네요. 이렇게 이제 오는 느낌의 표현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보니까 시베리안 허스키 느낌이거든요. 왠지 이런 애들은 러시아 쪽이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매칭이 좀 안 됩니다만 아무튼 키운다. 자, 그리고 오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건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게 조금 아쉬웠냐면 건물 자체가 3층짜리 건물이고 이제 목조 건물입니다. 예, 그 건물에 지붕 자체가 사실 색깔이 파란색이 호불호가 있겠지만 저는 살짝 불호입니다. 펜투페에 올렸던 그때 그 중세 대장간은 진한 청색 위주의 지붕이었거든요. 근데 요것들은 약간 파란색의 기화들을 많이 조금 섞어줬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생각을 해봤을 때 2002년도에 나온 3739라고 블랙스미스 샵이 있습니다. 그 지붕이 이런 색깔이요. 딱. 그래서 약간 블랙스미스 샵을 오마주에서 지붕을 이렇게 색깔을 배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제 뇌피셜이에요. 자, 3층짜리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외관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앞에 모루가 하나 있고요. 문이 하나 있습니다. 옛날 느낌의 문을 표현을 해줬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름 괜찮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앞에 보시면 대장간 간판이 들어가 있고 이 칼을 여기다 모루에서 땅땅땅 친 다음에 이제 여기 불에 달구고 무한반복해가지고 이런 강철검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해준 거고 집게들이 들어가 있어서 집게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빼내는 느낌. 아, 이런 표현들은 기가 막히고 요거 여러분 뭔지 아시겠습니까? 요거 바람 불어넣는 거 뒤쪽으로 해갖고 이거
후 하면은 불이 붙잖아요. 그런 느낌을 여기다가 표현해서 꽂아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바람을 불어넣는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3, 2, 1. 와, 불이 들어옵니다. 나는 이런 거 너무 좋아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대장장이가 불을 만드는 화로 이런 모습들까지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 나름 하이라이트인데 이거 먼저 보여드렸었네요. 여기가 앞쪽이고 이렇게 옆으로 돌아가면 호박밭이 되어 있어요. 창문들은 뭐 당연히 이렇게 두 개 보이고 열리고 사과나무가 되어 있습니다. 공수가 있기 때문에 사과나무 뒤쪽에 관역을 하나 뒀습니다. 그래서 그게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출품을 했을 때는 나무가 컸다고, 그리고 나무도 막 뭔가 으스스하면서 느낌이 있었는데 귀여운 사과나무로 바뀌었고, 이 밑에는 우물도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층 외관은 보여드렸고요. 이제 하나씩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총 3층 구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층부터 한번 차근차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떼지면 여기는 이제 비어있는 느낌. 자, 그래서 1층을 열어봤을 때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보이는 거고요. 여기 안쪽에 모루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모루 하나, 두 개인데 여기는 지금 벌써 달궈지고 있는 표현을 7x2의 마름모꿀 플레이트로 쇳더미를 달궈서 하는 느낌을 표현을 해줬습니다. 아, 이런 것들은 만들면서도 너무 재밌었고요. 이런 부분들 보면은 여기다가 많이 쌓아놨어요. 그리고 여기도 잿더미 같은 것들이 또 다 보이고 안쪽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게 불을 붙여보면 불이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그런 것들, 만들어놓은 방패와 갑옷들 표현해줬고, 이 뒤쪽에 뭔가 만들기 위해서 재료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각종 청소도구와 작업도구들이 이렇게 꽂혀 있습니다. 문도 아까 제가 이렇게 생긴 걸 보여드렸었잖아요. 안쪽에는 사실 문 느낌이라기보다는 경첩 이용을 한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1층은 이렇게 생겼는데 계단 올라가는 안쪽으로 보면 이렇게 창고처럼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뗄감들 표현을 너무 귀엽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나무 자체가 이렇게 불규칙하게 쌓여있는 모습들을 또 표현을 너무 잘 해줬습니다. 2층 또 보여드릴게요. 2층 이렇게 아까 그 계단으로 연결해서 올라오면 똑같은 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들어오고 문을 닫으면 주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방에 터키와 샐러드를 먹는 것 같은데 이 의자 표현이 너무 귀여웠습니다. 의자 뒤에 등받이 부분을 긴 막대 하나와 도끼 두 개로 등받이를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콩나무 술통 같은 게 들어가 있고 반대쪽에는 주방, 너무 예쁩니다. 이런 주방들 표현 잘 되어 있고요. 당근 브릭 옆에 동그란 7x1짜리 플레이트 브릭을 넣어가지고 당근이 썰린 모습들도 이렇게 또 표현을 해줬습니다. 아, 이거는 만들고 여기 넣으면서 너무 귀여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런 부분들도 안쪽에서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부을 수 있고 불 때는 곳에다가 꽂을 수 있게 그런 느낌이고, 바깥으로 굴뚝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집 모양의 애들은 초반에는 이런 내부들을 사실 꾸미지 않았다가 레고도 점점 발전을 하면서 이 내부들에 뭔가를 다 채워넣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거 찾아보는 재미도 굉장히 있습니다. 3층은 여기가 튀어나와 있어요. 이건 이제 뭐 베란다로는 못 씁니다. 굉장히 작지만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이런 느낌인데 굴뚝이 이제 아까 여기서 이제 연장돼서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여기 앞쪽에 튀어나와서 옛날 집 모양 느낌, 항상 옛날에 집 그리면 지붕 해놓고 앞에 이런 약간의 포인트들 줬잖아요. 그런 것들이 양쪽에 들어가 있고, 지붕 자체가 앞에는 보시면은 이가 하나도 안 빠져 있는데 뒤에 보시면 이렇게 이 빠진 모습들을 또 좀 표현을 해줬어요. 그래서 빈 공간들을 너무 좀 엣지 있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색감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이런 디테일들은 좀 좋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고, 지붕 요거는 어떻게 여느냐, 이런 식으로 그냥 들립니다. 기역자 브릭 있잖아요. 니은자 브릭, 여기다가 요 녀석을 얹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 두 개가 여기는 그냥 민자, 여기는 약간의 이제 포인트들 튀어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겼고, 각도를 이렇게 딱 맞춰서 할 수 있게 여기까지 딱 계산을 해놓은 것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래서 3층 내부를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녹색빛을 띈 침대가 있고요. 이 침대 너무 예뻐요. 그리고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이건 중세시대 때니까 상상 가능한 거예요. 봄가죽이 이렇게 바닥에 쫙 펼진 모습을 또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보물 같은 건가? 추억의 상자 같은 거지 않을까요? 이런 배낭가방과 나침반이네요. 그렇죠? 나침반까지 표현을 해줬습니다. 아까 초반에 보여드렸었던 대장간 마크 보시면 산이랑 나무 같은 거 있을 거예요. 요거랑 배낭이랑 나침반이랑 이런 것들은 디자이너가 사실 여행이 취미고 여행을 너무 좋아해서 회의 끝에 이스터에그로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쪽에 보시면 편지를 쓰는지 시를 쓰는지 원서 포너 타임 책자 같은 게 하나 있고, 깃털 펜 그런 것들 보입니다. 동그란 수틀 의자 이런 것들도 너무 귀엽죠? 그래서 다시 꽂아놓고 딱 걸리게 얹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중세 대장간 메디블 블랙스미스를 보여드려 봤습니다. 사실 어렸을 때 해적 시리즈와 더불어서 이 성 시리즈는 저에게는 엄청난 로망이었고 가장 최애 장난감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큰 성을 가진 적은 없지만 작은 성 가지고 큰 성을 남의 원정 가서
그래서 가지고 나왔던 그런 기억에 사실 또 추억에 좀 잠길 수 있는 제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 제품이든 아니면 새로운 캐슬 시리즈든 레고에서 이런 거대한 성 시리즈가 한 번쯤은 나왔으면 어떨까라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